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접 광탈한다. 순위 발표를 5위부터 1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5위. 면접관을 이렇게 만들면 떨어진다. 바로 면접관을 편안하게 만들면 떨어진다입니다. 면접관들은요, 하루에 수십 명도 면접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지쳐 있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사실 스스로 긴장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면접관을 더 편안하게 만들면 빛의 속도로 떨어지시게 되죠. 면접관을 긴장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동문서답하거나 엉뚱한 답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뻔한 대답을 하면 면접관들은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직장은요, 결코 무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은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편안하게 하지 마라. 면접관에게 무난하게 보이시지 마라. 면접관이 의자를 단 1cm라도 끌어안게 만드시라. 그게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자, 이번엔 4위입니다. 4위는 요즘 우리가 디지털 평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리 안된 SNS는 광탈하게 합니다. 지금 SNS는 또 다른 이력서가 되어가고 있죠. SNS를 우리가 한글 자판으로 치면요, 눈이 됩니다. 눈. 그래서 사실 그 SNS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취준생은 SNS에 어떤 글을 올렸다가 인턴까지 합격을 거의 할 뻔했는데 그 SNS에 어떤 문구가 문제가 돼서 또 합격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외국 사례에는 있습니다. 면접에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본인의 SNS를 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글 올리시면요. 그게 회사에 따라서는, 면접관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요, 늘 어떤 일을 건설적으로 해내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꼭 내가 SNS를 해야겠다 한다면 뭔가 전문적이거나 아니면은 소소한 본인의 인간미를 보일 수 있는 걸로 하시고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취업 준비하는 동안은요, SNS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위.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 눈치 없이 입고 가면 불합격입니다. 자,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요, 복장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됩니다. 면접복이거나 근무복이거나. 차라리 근무복처럼 입고 가면 면접관들은 눈에 익은 복장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호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복장을 입고 가면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호의적으로 보이냐 아니면 조금 반감이나 불편함을 갖고 보게 하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만약 어떤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그 회사 1층 로비에 한 11시 50분쯤 가셔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분들 복장을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복장이 바로 그 회사의 기업 문화입니다. 물론 늘 면접에 딱 정해진 복장들이 있죠. 그 복장은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따고 싶다면 그 기업 문화에 조금 더 맞게 입고 가시면 조금이라도 더 득점을 할것 같습니다. 내가 정한 땡땡대로 하면 떨어진다. 뭘까요? 여기서 땡땡은. 내가 정한 순서대로 하면 떨어진답니다. 사실 면접이 어려운 건왜 그럴까요? 면접은 내가 정한 순서대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수시로 생뚱맞은 질문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불편한 질문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 내 입사 후 포부, 또 내가 나에 대한 소개 등등 내 순서를 쭉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준비했던 순서가 다 흐트러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내가 정한 순서, 내가 정한 시나리오대로 말하겠다고 맘 먹고 면접장을 들어가셨을 때 잘못하면 면접관들의 순서가 바뀐 질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면접 답변들은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순서를 바꿔서 재설계해서라도 답할 수 있다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1위, 이게 없으면 면접에서 곤란해집니다. SNS 하시면 해시태그 많이 다시죠. 식당 가서 음식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주는 식당, 분위기 좋은 식당, 해시태그, 샵 다 다시잖아요. 사람도 이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이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해시태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진을 찍고 만약 그 옆에 하나의 해시태그를 단다면 무슨 말을, 무슨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배역은 모두 꽉 찼다. 당신을 연기하라. 회사는요,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입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서 맞을 만한 회사에 가장 나를 잘 맞춰서 줄을 잘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선택입니다. 먼저 나를 파악하고 나만의 해시태그로 그리고 기업 문화에 맞춰서 면접관들을 긴장하게 만들면서 면접 한번 잘 보시자고요.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